오늘 장이 중심이 될 이슈, 이슈엔 전략을 통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분과 함께 할게요. 오늘은 타케온 뉴스 조호진 대표, 그리고 24 인베스트먼트 손창현 팀장,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과 헤르메스탁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분, 어서 오세요. 오늘 7월 한 달 전체의 수출입 동향 데이터가 발표가 되는 가운데 어제 발표됐던 경제 지표도 우리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통계청이 6월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역대급 반도체 호황에도 불구하고 전 산업 생산은 두 달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현 시점 반도체 산업 동향은 어떻게 확인이 됐는지 손창현 팀장님이 살펴봐 주시죠. 예, 반도체 생산 지표가 이제 플러스 8.1%로 두 달 연속 강세 흐름 보였고요. 역대급 이제 작년 11월 9.8% 높은 거에 비해서 역대급 가장 높았다라고 하는 거는 좀 의미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지수 자체도 1980년도 이후에 163.4를 기록을 하면서 역대급을 기록을 했고요. 6월 대비 반도체 출하가 플러스 23.7%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재고가 마이너스 14.6%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반도체 활성화가 결국에는 산업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 이 긍정적인 효과를 지닐 수 있는 게 역시나 호황기로 접어든다라고 하는 거를 감안을 해봤을 때는 재고가 줄고 생산이 는다라고 하는 거를 감안을 해봤을 때는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므로 이제 최근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을 좀 보시면 전반적으로 빅테크 관련주들이 약세 흐름을 보였고 그 관련돼서 우리나라 종목들이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실적을 뜯어보면 이 레거시 반도체 쪽에 대한 흐름들이 상당히 좋았다라는 걸 감안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HBM을 생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좋았다라고 하는 거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반도체 관련된 업황 쪽에서 하반기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부분은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삼성전자향 HBM 쪽의 밸류체인에 속해 있는 쪽을 관심 있게 보셔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DRAM 가격이 상승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런 부분과 NAND 쪽도 많이 상승을 한다라고 했을 때 긍정적인 효과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양산이 본격적으로 된다라고 하면 이제 소재 쪽 관련돼서도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소부장 쪽에서는 소재에 관련된 종목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0월 12일 날 이제 테슬라 머스크 대표가 이제 로보택시 관련된 얘기를 할 겁니다. 거기에 있어서 이제 비메모리 쪽 관련돼서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것 같고요.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좀 중장기적으로 좀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지표들 그리고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도 연결되는 게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간밤에 엔비디아 주가 13% 급등했습니다. 지금 뭐 퀄컴도 뭐 실적 잘 발표를 했고요. 오늘 반도체 주가 흐름 좋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되는데 조금 뚜껑은 열어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산업 반도체가 끌고 나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반도체 호황 지속으로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더욱 불어넣어 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수혜주 주가가 꿈틀대고 있죠. 주가 급등과 상승분 반납을 거듭하는 상황인데 관련주에 대한 전망, 반종민 소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오늘 반도체 분위기가 좀 좋을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수급이 반도체 쪽으로 좀 이슈로 쏠릴 가능성이 있어서 대왕고래 관련된 종목의 경우에는 일부 좀 조정이 일부 좀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계속 좀 관심을 가져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부터 대왕고래 즉 그러니까 동해심의 가스전 개발 이슈가 좀 부각이 됐었는데 이달 말 해외 투자 은행을 대상으로 대왕고래 주관사 입찰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한 달 가까이 조정을 받았던 한국가스공사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하락폭을 멈추고 반등을 좀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 최근에 이제 기술적인 흐름들을 봤을 때는 추세가 좀 반등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흐름들이 좀 더 좋아질지는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분위기는 좀 잡힌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증권가에서는 이제 한국가스공사 기준으로 밸류에이션과 도스가스 요금 인상 그리고 배당 재개에 따른
기대감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추세 반등을 좀 예측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가스 요금 인상은 있기는 하지만은 한국가스공사의 최대 좀 약간 리스크가 있는 미수금적인 부분들 때문에 기술적 반등에 대한 의견으로 좀 의견이 분분히 갈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단 지금 대왕고래 프로젝트 발표에 따른 내용들 때문에 해외 기업 투자를 좀 구체화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기대감은 좀 상당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달 말에 좀 윤곽이 좀 나올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테마는 계속 좀 지속될 수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 중에 만약에 두 가지를 선택을 해야 된다면 현시점 좀 수급 현황을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한국가스공사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받는 시점이 나오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좀 들어와주는 점을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한국가스공사 쪽으로 좀 포커스를 잡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 연기금도 7월 22일부터 연속 순매수세가 좀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기대감이 좀 유효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해 가스전 관련주 안에서는 한국가스공사를 좀 대장주로 주시해 보시면서 관련주들 이제 타임라인이 구체적으로 정해지는 대로 변동성까지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 전략 계속해서 재정비해 보셔야겠습니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밤사이 12% 넘게 13% 가까이 급등한 엔비디아 그리고 무려 7% 넘게 급등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반도체 소식 확인해 볼 텐데요. 로이터 통신은 미국 정부가 이달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 등 동맹국은 또 예외로 제외된다라는 소식까지 덧붙였는데 우리 국내 반도체 관련주 반등의 트리거로도 작용될 수 있는 뉴스가 될 것 같은데 조호진 대표님이 살펴봐 주실까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 제재가 더 심화되면서 결국 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인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이제 중국의 이제 그 다양한 도시에서 이제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뭐 반도체 규제가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이제 강화된다면 양대 기업 입장에서 되게 난감한 상황이 됐을 텐데 일단은 이제 형식적으로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가 아니고 좀 전에 이제 이해수 형과 말한 대로 이제 그 로이터의 보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확정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 로이터 보도대로 된다면 일단은 이제 그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큰 어떤 악영향 없을 것 같다라고 전망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당장 이제 주가에도 뭐 호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일본과 우리나라는 이제 그 제외되는데 대신 이스라엘,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는 이제 이번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로이터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점 무엇이냐면 이제 로이터 보도는 아니지만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은 그 한국에 있는 반도체가 HBM을 갖다가 중국에 이제 납품한 것과 관련된 것은 이제 제재가 있을 것이다라는 이제 그것도 블룸버그 보도입니다. 결국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확정은 아니고 블룸버그 보도인데 이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존에 사실은 이제 작년부터 전체적인 메모리 DRAM 있어서는 이제 레거시라 말하니까 뭔가 거창해 보이는데 이제 기존 반도체로 이해하시면 되고 이제 기존 반도체가 원래 있었는데 사실은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강력한 주자가 나타난 게 HBM이죠. HBM3인데 HBM3가 이제 SK하이닉스가 독점을 하다 보니까 주가에서도 삼성전자를 갖다가 완전히 아웃퍼폼 했습니다. 이런 HBM3에 대해서는 중국에 대한 교육을 이제 제재할 것이다. 이제 블룸버그 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기존에 또 당연하게 이제 HBM 생산하기 위해서 HBM 한 장, 웨이퍼 두 장을 생산하려면 레거시 기존의 DRAM 반도체 웨이퍼 한 장이 없어져야 됩니다. 공정에서 뭔가 바꿔야 되니까요. 이런 점이 있었는데 이번에 만약에 블룸버그 보도가 맞다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더욱더 HBM으로 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번 보도의 특징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은 우시랑 이제 그 충칭이랑 이런 다각도에서 SK하이닉스가 이제 반도체 생산하고 있었는데 비중이 높습니다. 비중이 높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점 레거시 반도체는 줄이고 그 HBM 갖다 생산하는데 투자 재원 입장에서 더 확대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역시 이제 그 시안 공장 낸드 플래시 40% 생산하고 있는데 이 점 역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조를 이어가 나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기조가 이어지니까 그러면 중국이라는 세계 최대 시장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억제를 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틈을 갖다 누가 파고들고 있느냐 인도입니다. 인도의 이제 모디 총리가 상호 인도가 이제 세계 최대의 반도체 국가로 자리매김하였다고 이제 선포를 했고 이것이 이제 자리매김 그 실제적으로 실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차이 뭐냐면 인도는 어쨌건 민주주의 국가를 갖다 지향하고 있고 중국은 이제 민주주의 국가 아니죠. 특히 시진핑 정부는 이제 들어서면서 그 등소평이 이제 그 세팅해놨던 10년 단위로 정권이 바뀌는 것을 어기면서까지 시진핑 정부가 독재를 갖다 추진하고 있는 점도 미국의 이제 그 반도체가 또 억제하는 그런 어떤 중요한 트리거가 됐는데 그렇던 11월 대선 이후에도
중국에 대한 이런 트리거는 바뀌지 않을 거라서 본다면 누가 되든 그러니까 2차 전지는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적어도 중국에 대한 반도체 그 억제는 누가 될지라도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누가 될지라도 대중 반도체 제재는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뭐 시진핑 이후에 중국이 점점 더 전체주의 국가가 돼가는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아직 미국 정부가 제재안에 대한 발표를 확실히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뭐 블룸버그든 로이터든 정부가 슬쩍슬쩍 흘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이슈 따라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그룹이 셀트리온 제약하고 합병을 추진한다. 이 얘기는 이미 뭐 나온 이슈이긴 합니다. 타당성 검토에 본격 착수했다고 지금 또 나왔습니다. 셀트리온은 헬스케어,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이미 합병을 했습니다. 통합 셀트리온이 돼 있죠. 그 다음 스텝으로 제약과의 합병 절차 어떻게 진행될지 하창한 본부장한테 들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이미 나왔었던 이슈고 계획대로 조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합병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대인가요, 걱정인가요? 기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분할이 아니라 좀 진짜 합병을 해서 좀 덩치도 키우고 이런 기업들이 좀 많이 늘었으면 하는 생각들이 있는데 이게 어쨌든 빅파마 기업으로 좀 성장할 수 있는 또 동력 자체를 더 키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룹 차원에서 항상 투명성 부분에서의 논란이 있었던 과거 전례가 있기 때문에 합병을 계속 해나가는 것들은 뭐 저는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검사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어쨌든 절차에 좀 돌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중요해지는 게 아마 밸류킬이라고 뉴스에서 좀 자주 보셨을 텐데 최근에 이제 뭐 의사와 상관없이 뭐 합병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상폐를 시켜버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이벤트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그 이제 뭐 두산그룹주에서 또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어쨌든 노이즈가 많이 생기면 합병 부분에서의 좀 부담감이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이제 합병에 대한 타당성 자체를 좀 체크해 나간다라는 부분이어서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특이 설문조사 쪽에서는 뭐 시너지에 대한 평가 그리고 외부 중립기관의 평가, 자금 평가 이런 종합적으로 이제 좀 평가를 하기 때문에 해당 것들이 어느 정도로 좋게 나오는지가 사실은 주주들에게도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결국 비율. 이죠. 어느 정도 비율로 항상 그렇죠. 합병. 네, 적정하게 특정이 되는가. 이번에 이제 두산 밥캣과 로보틱스 사실 말도 안 되는 평가 부분이 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율 자체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가 결국엔 핵심이 될 것 같고 그거를 맞추는 기준점 자체가 이 조사이기 때문에 이 평가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잘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94만 원 선을 바라보고 있고 알테오젠까지 우상향 추세를 쫙 보면서 전날에는 목표가 상향 조정 리포트도 나왔는데 하반기 제약바이오 탑픽 어디 보세요? 저는 일단은 뭐 삼바나 셀트리온 이렇게 기본적으로 두 개는 깔아놓고 있고 좀 개별적인 모멘텀 보신다면 알테오젠도 좋게 보는데 그 이유가 사실상 그 코스닥에서는 시가총액 1위 기업이 되면은 연속성을 좀 상당히 오랜 동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셀트리온 그룹주가 6년 정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에코프 프로그룹지가 3년 했습니다. 근데 지금 2등인 알테오젠과 1등의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한 7천억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이게 뒤집어지면은 연속성이 좀 생기고요. 지금 시가총액 10개 중에서 7개가 바이오입니다. 맞아요. 코스닥. 그래서 이미 기류는 많이 바뀌어져 있는 상황이다. 거기다 이제 본격적인 금리 인하가 된다면 확실히 분위기는 더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이슈 짚어봤습니다. 계속해서 가장 빠른 리포트도 확인해보고 오시죠. 박정원 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엔 공시 시간입니다. 증권사들이 이른 시간부터 리포트들 쏟아낸 가운데 오늘은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가 상향과 유지 의견이 나왔고요. 증권사들이 대체로 10만 원 이상의 목표 주가를 제시한 점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이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리포트가 2개 이상 발간됐고 넥슨게임즈와 PI 첨단 소재 목표가를 상향하는 증권사 보고서도 등장을 했습니다. 한편 상상인증권은 숲에 대한 목표가를 2만 원 내려잡기도 했는데요. 먼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리포트 확인해 보시죠. 한국투자증권은 오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 2분기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상회했다며 팔 때가 아니라 살 때라고 평가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는 36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이 지상방산 부문의 높은 수익성은 물론이고 해외 사업의 경우 폴란드 K9과 천무의 인도 스케줄을 고려했을 때 중장기적으로 유지 가능한 이익률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넥슨게임즈 리포트입니다.
상상인 증권은 오늘 넥슨 게임즈에 대해서 고개는 돌렸고 이제는 멀리 보자는 리포트를 발행했습니다. 넥슨 게임즈의 목표 주가를 3만 6천 원으로 상향하고 중소형주 토픽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펍지 이후로 퍼스트 디센던트가 역대급 히트와 밸류에이션을 거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기존의 K게임이 한국과 중국을 타겟팅한 것과 달리 서구권과 일본에서 사랑을 받는 스토리가 특징적이라면서 긍정적인 분석 내놓은 점 투자에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 N공시 박정원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일장에서 반도체주의 상승 안에서도 돋보였던 건 정유주와 해운주의 급등이었죠.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수장이 하니에의 암살 소식 속에 중동 불안이 좀 커진 건데요. 아무래도 변동성이 큰 섹터이니만큼 해운주들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거든요. 구체적인 투자 전략은 우리 손상현 팀장님과 함께 정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어제 그 뭐 이란 시각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하니에가 이제 피살이 됐다. 근데 이게 이스라엘이 한 건지 안 한 건지 진원을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했다라고 하면 그 결과적으로 이게 지정학적인 리스크로 확대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금 해운주와 그 결국에 석유주가 상승을 하고 있는 요인 자체가 확전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더 크면 이 관련주들이 더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장 초반에 상승을 하는 부분이 좀 추가적으로 모멘텀을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게 확전이 되지 않고 지금 스탠스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크게 반향은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본질적인 거를 좀 잘 파악을 해보면 이제 해운주 관련된 경우에는 이미 그 이 대형 업체들이 미리 발주를 좀 해놓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홍해 말고도 다른 쪽에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해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운 지수가 상승을 하고 있긴 하지만 본질적인 부분에서 이게 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이벤트적인 부분이 더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석유주 관련된 경우는 전반적으로 이 그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대왕고래하고도 좀 연결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 하마스 쪽과 관련된 이슈와 이 대왕고래 쪽 관련된 이슈가 같이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조금 더 괜찮은 그런 방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역시 중장기 모멘텀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이벤트가 단기적인 재료로 반응을 한 상황이라 추가적으로 이어지기에는 조금 더 시간을 좀 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해운주들로. 그렇죠. 해운주들도 이제 실적은 좋은 흐름인데 이게 좀 원활하게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 모멘텀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하마스 관련된 이슈는 단기적인 이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걸 감안해보면 그냥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테마성 재료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뭐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도 최근 들어서 좀 꺾이기도 했죠. 자,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 지금으로서는 높아 보입니다. 관련해서 꼼꼼하게 투자 전략 세워보셔야 될 것 같고요. 국내 양대 화장품 ODM 기업이죠. 제조업자 개발 생산 ODM 기업 두 개가 한국 콜마 코스맥스. 이게 양대 산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기초 화장품뿐만 아니라 지금은 색조 화장품 시장 선점을 놓고서도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고객사 유치에 발벗고 나섰다고 하는 건데 전망과 함께 투자 전략 반정민 소장한테 들어보겠습니다. 예, 일단 그 화장품 ODM 기업이 한국콜마와 코스맥스의 경우에는 최근에 좀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접근을 해보셔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특히 이제 세초 화장품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얘기가 있기는 한데 한국콜마의 경우에는 색조 개발 그 라운지를 좀 열었고요. 코스맥스 쪽에서는 지난 5월 때 AI 기반 조색 시스템을 개발할 정도로 고객사 유치 경쟁을 좀 벌이고 있는데 이게 그 색조 화장품 시장 규모를 좀 살펴봤을 때 작년에 한 800억 달러 정도 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32년 때 한 1000억 달러 이상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성장성이 계속 좀 그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아서 이 시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상반기 화장품 수출에 대해서도 그 누적 수출의
수출액이 지난 동기 대비 한 18.2% 증가를 했고 미수출에 대해서 한 60% 육박을 했는데 게다가 최근에 그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 K뷰티 매출이 역대 좀 최대를 기록을 했던 것도 주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올해 이러한 기조를 좀 봤을 때는 최초로 한 100억 달러 수출 가능성도 좀 열려 있기 때문에 최근에 뭐 화장품에 대한 그 피크아웃에 대한 얘기는 나오고는 있기는 하지만 저는 이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됐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올해 그 연말까지는 분위기를 계속 좀 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 좀 체크를 해보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ODM 업체의 경우에는 분위기를 계속 좀 탈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이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한국콜마와 코스맥스의 경우에는 신규 접근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7월 수출입 데이터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반도체 관련주들의 상승까지 예상이 되면은 수급 또 쏠림 현상이 반도체 쪽으로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이죠. 화장품 관련주 조정 시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조정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정 시가 나온다 하면 오히려 공격적으로 매수, 좀 매수 관점으로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안에서도 ODM 업체 한번 주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시 하나 짚어볼까요? 어제 주가 상승에서 에너지가 느껴졌던 기업이죠. 바로 삼성물산이 2분기 실적을 공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호진 대표께 들어보죠. 예, 장 마감 이후 삼성물산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매출은 뭐 조금 성장했는데 중요한 거는 영업이익이 이제 16% 17%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물산처럼 큰 기업이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7% 성장한다는 건 이제 되게 이제 그 높은 성장률을 보여야 되는 거고 삼성물산은 지금 화면을 보신 대로 건설, 패션, 리조트 상사가 어떻게 복합체력이 있는지 그건 이제 삼성그룹의 어떤 지배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개의 부문인데 어떤 하나가 줄으니까 다른 것이 상쇄라면서 이런 어떤 그 실적을 갖다 냈습니다. 그 리조트로 가면 뭐 아시겠지만 에버랜드가 그 공식적으로는 삼성물산 소속입니다. 그리고 이제 건설 있고 삼성물산의 건설 사업부가 있는데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90년 초반에 삼성건설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큰 어떤 대형 사고를 치는 바람에 그 면허 정지 수준까지 가는 바람에 삼성물산이 이제 흡수를 하면서 이제 삼성물산 안에 건설 사업부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네, 과거 역사까지 하죠. 예, 건설 사업부가 전체 매출의 11조 중에서 한 5조 정도, 그러니까 50%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은 그 금리가 인하가 된다면 인하는 거의 확실하죠. 9월 인하가 거의 확실한다면은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 중 하나가 빅테크도 있지만 사실은 부동산 건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삼성물산의 건설 사업부가 5조 5천억, 그러니까 절반으로 차지하니까 그렇다면 이제 삼성 물산의 그 금리 수혜도 같이 더불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는 삼성물산의 건설이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SMR을 갖다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SMR을 공동사업자 중 하나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이제 공동사업자에서 실제적으로 계약이 체결된다면 SMR에 대한 또 다른 이제 모멘텀도 봐줄 수 있다는 것도 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1분기에 그 주가를 본다면 1분기에 삼성물산의 주가가 한 50% 올랐어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기업 밸류 프로그램 때문에 그런데 삼성물산이 삼성그룹의 전체적인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아니지만 지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삼성그룹의 가장 큰 회사하고 중요한 회사 삼성전자인데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을 건너서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시총이 계속 불어나고 반도체 주가 검출해서 불어난다면 한 달이 건너서 삼성물산에 대한 그 PBR도 같이 이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1분기 50% 올랐다가 사실 내려갔어요. 지금 내려갔는데 약간 회복한 상태이기 때문에 PBR과 그 기업 그 밸류업 프로그램 갖다가 우리가 다 주목하게 된다면 용산이 거기에 대해서 대소 이제 푸시업하게 된다면 삼성물산도 더불어서 주가가 올라갈 것이 룸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런 맥락에서 삼성물산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순자산 비율 PBR이 굉장히 낮네요. 아직도 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오늘 개장 전에 체크해야 될 포인트 지금 시간 1, 2분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화창한 본부장님 정리해 네. 주시죠. 빨리 말씀을 드리면 일단 미국 기술주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전일 우리 장중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이미 3% 이상 올라갔고요. 야간 선물 같은 경우가 0.82% 상승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나스닥이 많이 오르고 필반이 6% 이상 올라가면 야간 선물도 한 1.5 이상 올라갈 법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일 같은 경우는 1%대 전후로 일단 코스피의 상승이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이제 아까 나왔었던 이런 반도체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더 힘을 내주는지에 따라서 좀 변화가 날 수 있으니 오늘 외국인 선물 수급을 굉장히 좀 집중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금일도 이제 실적 발표들도 있고 일단 수출입 데이터들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의 동향을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좀 굵직하게
봤을 때는 SK이노베이션이나 YSC, 뭐 동원그룹 이런 쪽의 내용이 나오니까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실시간 국제효과가 상당히 좀 급등을 했습니다. 이미 보복에 대한 언급이 조금 일부 나왔고 그게 기사화로까지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마 금일 같은 경우는 해운 유가, 뭐 그 곡물 이런 쪽이 움직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만 기술주도 굉장히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대형주 시장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이쪽이 조금은 더디게 움직일 수 있고요. 대형주의 상승폭이 조금은 눌리는 이러한 기조가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좀 대형고래부터 시작해서 이런 좀 테마성 재료로 빠르게 순환매가 나올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 좀 유념을 하셔가지고 대응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정도로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금리 인상 가능성 이제 올해 안에 3회가 뭐 인상 예상이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좋았고요. 지금 메타도 시간에 거래해서 6% 넘게 오르고 있는데 저는 궁금한 게 2차 전지입니다. 최근 국내 증시 2차 전지 관련주들 테슬라 주가와 연동되고 있는데 테슬라도 밤사이에 올라줬거든요. 그럼 2차 전지도 오늘 가면서 뭐 모든 매개가 좀 온기가 확산이 되는 날이 될까요? 8월 1일인데. 그렇게 되면 너무 좋겠지만 일단은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좀 논아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ESS와 로보택시, 로봇 이런 자율주행 쪽으로 이벤트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재땅까지 같이 가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집중하신다면 ESS 정도까지만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목요일 이슈앤 전략 네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